앞에 좀 봐봐. 앞에. 앞에. 이거 괜찮은데 이런 거? 어? 이쁘네. 저 흰색 이쁜 거 같은데? 오, 유벤투스 느낌. 별로 하자 그냥. 캠핑의 느낌 있네. 그 이걸로 고월 FC 오픈을 한번 해보자. 9월FC가 드디어 와, 이 팀을 만든 게 다 너무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PD들이 다 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를 못하니까 시청자들과 많은 이벤트를 연기도 하고 많은 축구도 하고 찾아가서 축구를 즐길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창단을 한 거죠. 그렇죠. 플레잉 감독으로 형일이 형이 하겠습니다. 플레잉 감독 하나가 답답하면 내가 들어갈 거니까 일단 뛰고 있어. 실력을 잘 모르니까 일단 실력을 좀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기를 하려면 선수도 영입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시청자들도 막 영입도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시청자들이 부활FC 들어와 모든 장비를 다 드립니다. 후반부터 모든 장비를 다 드리고 그런 혜택까지 또 몸만 챙기면 몸만 챙기고 실력으로 뽑는 거죠? 저는 일단 강현지야. 인성? 아니 나는 누구보다 잘해야지. 너보다는 잘해야지. 카카보다는 그러니까 모두 들어올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무조건 통과해. 오늘은 첫 훈련이니까 팀 정비를 해서 영입할 선수도 어디 자리도 좀 영입할 거 생각하고 포지션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아, 주장 누가 해? 주장? 주장 카카가 해. 오. 리더십 한번 보여줘봐. 오케이. 자 이제 훈련 마시죠. 자 이제 이제 우리가 첫 훈련인 만큼 축구에서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기본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겸 리프팅? 아 제일 기본이죠. 그렇죠. 몇 개 해야 통화가? 30개? 아, 네, 30개 딱 30개 되잖아요. 30개 되겠죠. 나 그 초등학교 때 30개씩 알지? 시험 보는 거 알지? 그쵸. 근데 가면 이거 자를 수 있죠? 선수도 잘려요. 자르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원래 이렇게 앞에서 자른다고 얘기하시는 거 혹시? 아까지죠? 우리 주장 원래 기본 없이 원래 축구를 해요. 자 1번 주장 코치티노. 바로 테스트야? 렛츠고! 테스트. 아 형님 아 바로 테스트야. 엔터테이너야. 8, 9 잘한다. 태현이 받아. 제라드 긴장했어요. 와, 됐다 1타 보내는 사람 캡틴 카
카카 뽀록 장난 안 했어. 인정합니다. 모르겠어요. 본인이 하고 본인이 몰랐어요. 표정 보니까. 할 줄 몰랐지. 이렇게 나오는 거. 그쵸, 그쵸. 조치티드가 트레이닝에서 알려준 게 있잖아요. 그쵸? 맞아, 맞아. 다시 한번 보여줘, 다시 한 번. 덕영이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. 덕영이가 왜 리프팅 연습을. 발끝. 그러나? 발끝으로 쳐지잖아. 발가락으로. 발가락으로 쳐지. 이게 안 되고 발등을 딱 펴야 돼. 지금 발목에 다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. 이게 잘 안 되고 발목을 쫙 펴서 쫙 펴서 가나도 툭 흘렸어. 축구공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들어왔어. 아, 축구를 사랑해. 평생 사랑해. 우리 구할레 FC는 축구공을 사랑하는 축구인이잖아. 정성을 줘요, 정성을. 축구로 발등, 발등으로. 느낌을 다르네. 발등으로. 오. 그렇죠. 이게 맞을 때 이게 이런 소리가 나야 나중에 슈팅이나 뭐 이런 거 때릴 때 되게 임팩트가 좋아요. 임팩트가 좋아요. 지금 도경이나 그렇지. 앞쿠샷 이렇게 발 들어가고 힌트샷 이렇게 그러니까 차기가 힘든 거야. 차기가 힘든데 너네들은 그 힘든 걸 차는 거야. 와 그러니까 어려운 거네. 진짜 힘든 거야. 발 뜨고 발가락으로 쳐서 바로 운동으로 가고 도경이 이렇게 차고 있잖아 발가락으로. 그러니까 볼이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. 아 그럼 배운 걸 한번 해볼까요? 와 배운 거래요. 원포인트를 했는데 발등을 지금 발등을 펴보세요. 쫙 발등 쫙 그리고 물 맞추세요. 그리고 여기서 맞추면 이제 발등이 이제 그렇죠. 이제 그렇죠. 발등 높여요. 이제 제가 그렇죠. 맞춰봐요. 물 맞추고 그렇죠. 쭉 쳐봐요. 이제 제가 돼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런 소리가 나야 이제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. 아, 입술 이런 소리가. 발등을 핀 상태에서 맞아요. 볼이 어때요, 지금? 볼이 안 돌잖아. 볼이 안 돌고 소리가 어때요, 지금? 퉁퉁 소리 나네요. 그렇죠. 근데 너는 계속 이런 소리가 나요. 아. 들어서 그래. 오, 그렇지. 그렇구나. 발등 펴야죠. 지금 돌면 안 돼요. 그렇지, 그렇지. 발등 펴야죠. 지금도 발등이 안 펴지고 있는 게 보이죠? 그치. 발등이 안 펴지나? 발등이 안 펴요. 발등이 흔들리잖아. 자,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배울게요. 팀 한번 갑시다. 오! Let's get it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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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움직이지 않잖아. 그죠? 절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. 그러면은. 가자! 와!